안녕. 꿈을 펼치고 싶네요. 언니네. 멋들었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지 않고. 속자한 놈아. 어떻게 말아. 빌리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 3월은 새로운 만남과 시작으로 설레이는 달입니다. 새 학년 새 친구, 새 공감.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각기 다른 상황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소중한 사람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빌리브들을 저희 빌리가 응원할게요. 여기는 빌리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DJ 현입니다. 근데 좀 다들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말투가 왜 약간 이렇게 되는지 이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오프닝에서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첫 만남에 긴장했던 상황들이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 합격을 하고 맞아. 이제 연습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하는 분이만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딱 만나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언니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니. 아름다운. 안았어요. 그러니까요. 첫 만남에 언니 보고 싶었어요. 이러고. 근데 저는 치킨을 처음 봤는데 저를 갑자기 와락 안고 아 보고 싶었어요 언니 이러는데 저는 하지면 맛있대.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여기서 맞아요. 더 얘기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밤 첫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의 어머니 찾아!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빌리의 유노이어 활동을 방해하는 범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언니죠. 너지. 언니야. 녹화 전 6명은 제시어를 전달받고 한 명은 제시어 대신 범인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오, 네. 지금 누구누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시어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범인을 맞히면 탐정이 승리, 맞히지 못할 경우 범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니제 현이야. 치킨해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근데 많이 좋아했습니다. 오케이. 꿈을 펼치고 싶네요. 언니네. 바로다. 바로 공격하자. 언니네. 시험 끝났. 너무 쉽게 말하면 바로 알 것 같아서. 그러게. 문구를 좋아해요. 오. 문구. 추억이 많죠. 오케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아 근데 마음에 뭐... 들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인정 마음에 들게 하세요. 저는 미음이었어요. 아아
냈어요. 아~ 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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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아, 누구지? 누구지? 누구지 하다가 한 곳에서 멈췄어. 누구지? 어렵다. 맞는데, 완전? 1차 설명이 끝났잖아요. 아, 너무 어렵지만 누가 범인 같은지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션. 어? 왜요? 왜 저지? 해명해 주실까요? 너무 쉽게 말하면은 빨리 알아버리니까. 아 맞아. 근데 전에도 너무 깊게 생각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완전 의심당했잖아요. 일단 2차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너무 좋아하게 됐어. 아~ 뮤직 is my life. 진짜 하나는 진짜 모르겠다. Music is my life. 원래도 좋아했지만 최근에 더 좋아졌어요. 똑같잖아. 얘는 똑같잖아요. 얘는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느낌이 비슷한데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없어요. 비슷해가지고. 너무 비슷해요. 아 다른 거요? 네. 어떻게 포기하고 싶겠다. 시간이 되면 다리를 한 45도로 이렇게 뻗을 때가 있어요. 극강인 두구만. 저는 거기서 션이 만나고 싶었어요. 뒤에 안 거 같아. 구름 다리가 있었어요. 소야 스파게티. 맛있겠다. 솔직히 근데 마음속에 한 명씩 네. 지금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최종 범인을 네. 지목을 해볼까요? 좋아요. 괜찮아요, 션 씨?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션 씨. 당신은 범인이 맞습니까? 아휴, 저 일리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범인이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 맞습니다. 진짜? 맞춰도 되나? 내가 지금? 학교에?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아. 오 어디서 알았어요? 구름 다리가 있었어요. 소야 스파게티. 이거 비사입니다. 네 탐정들이 승리는 했지만 범인이 제시어를 맞춰서 벌칙을 전 멤버분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좋다. 벌칙 뭔가요? 밀리브. 일어나주길 바래. 지효진의 씨 상황에 따라 모닝콜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학교 지각한 빌리브를 깨우는 엄마면 되는 거죠? 엄마는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거죠. 일났나? 빌리브 일났나? 일났제? 내 밥한디. 엄마. 아, 따마니 어제 몇 시에 잤노? 일나라, 일나라 캣다. 안 일나면 내 퍼뜩 일나라. 진짜 잘한다. 제 엄마 버전으로 빌리브 일어나 3 2 1 아 우리 엄마 야 빨리 일어나 3, 우리 엄마도 2 1 저희 엄마는 숫자를 거기서 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요. 1 2 아 무서워. 3 4 5 빨리 일어나. 엄마가 일곱 명이에요? 빌리브들 모두 일어나셨죠? 빌리브들 눈 말똥말똥 해졌으니까 다음 코너 힌트 주세요. 우리나라에 황실이 남아있다면 이라는 가상 설정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 새로운 사건과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드라마로 만나볼까요? 그래! 결심했어! 결심! 빌리의 아이돌 인생 극장! MBC 드라마 궁의 한 장면을 저희가 직접 재현해볼 건데 평소에 이런 연기 해보고 싶다 했던 그런 장르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액션 연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액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좀비물에서 좀비 역할. 좀비 하고 싶다. 좀비전. 드라마 감독님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궁이 요즘 엄청 핫하다고
드라마라고 하는데 2006년 드라마라서 모르시는 빌리 부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연기할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프 터프 터프. 아 나는 아이고. 그만하라니까. 그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이래가.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마음에 들었어. 너 마음에 들었어. 친구로서 고민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 친구는 무슨 배뿌리 친구야. 그냥 알았다고 하면 덧나네? 이 쪼잔한 놈아. 쪼잔한 놈아. 이게 정말 쉬워. 전화 고정하시옵소서. 나 이거 고정하시옵소서. 야! 대박. 또 보고 싶어요. 역할이랑 이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여주인공? 네. 세경님을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볼게요. 와. 나는 이 학교의 퀸카 심이야. 아, 어떡하지? 신션, 신션. 그럼 빌리 버전의 궁. 어떻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입헌금 주제를 채택한 2006년 하루나가 태어난 그해. 그 대한민국 황실의 유아독존, 독불장군, 황태자, 신.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는 고등학생 채경. 잘하겠다. 제가 얘기했죠. 학교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어이구 또 원재님 헨창 하시는군. 시끄러운 걸 보니까. 엄마야 근데 쟤 우리 보는 거냐? 진짜 어떻게 숨이 막힐 것 같거든. 야 너 보는 거 아니야. 나거든. 저 애인 없어요. 없어요. 평생 접점 하나 없을 것 같던 시민 채경과 황태자 신. 하지만 채경이 학교 복도에서 양동이 속 더러운 물을 신의 새하얀 신발에 쏟는 대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떡해. 아, 많이 쪄졌네. 어떡하지? 그만해.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 그만하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신의 말투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채경. 반대자면 더요? 내가 네 무술이냐? 나한테 반항하는 여잔 네가 처음이야. 깜찍 벌칙한데? 황태자 씨는 대한민국 황실 계승을 위해 모르는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할 바엔 오랜 친구인 효린과 결혼하겠다며 청혼을 결심하고 채경은 우연히 그 공격을 목격하는데. 어머! 이 씨 황태자 아니야? 미안한데 우리 아직 학생이야. 근데 무슨 결혼이야. 농담하는 거지 지금. 플리플랑 플리플랑 일단은 절대 안 걸릴 거야. 누구야? 어이 혹시 너 우리 대화 엿들은 거 아니야? 뭐 들었다고 그래. 뭐 종호했다 뭐 촛불리게 거절 다 해놓고 뭐가 그렇게 사랑이랑 자꾸 멀었었냐? 멀었었냐?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채경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신의 할아버지인 성조 황제가 손자들의 정략 결혼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어려운 집안 사정에 정략 결혼을 승낙한 채경.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한데. 친구로서 고민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뭐하지 채경! 뭐함 주시냐고! 친구는 무슨 개뿔이지 그래! 초짜한 놈아! 초짜한 놈아! 이 초짜한 놈아! 내려오 네, 아, 진짜 웃긴다. 아, 여러분 연기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걸로 처음 알고 처음 보게 됐는데 완전 재밌네요. 보고 싶어요. 뭔가. 지금 저희 이제 숙소 가서 뒷이야기.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다시 보기. 맞아 맞아. 아 그럼 이 자리에서 누가 황태자비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지 한번 뽑아볼까요? 아, 좋아. 본인의 스타일대로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질 않고 이 대사를 한 번씩 해봅시다.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질 않고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지 않고 되겠습니다. 빌리브가 됐습니다.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질 않고 멋있는데? 걔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지 않고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지 않고 요. 아 이게 힙하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야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지 않고. 아 치킨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귀엽게 해볼게요. 아 좋아요. 오 귀엽게. 귀엽게. 액션. 멋들 하느냐 당장 빌리브가 되지 않고. 아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우리끼리 좀. 1등. 만약에 뽑아볼까요? 황태자비 느낌? 황태자비? 하나, 둘, 셋! 수현씨가 가장 많이 뽑힌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역시 달라. 당장 빌리브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뭐죠? 이제는 우리가 이어져야 할 시간. 빌리의 아이돌이 빛나는 밤에 마칠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밤지기? 처음에 좀 떨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궁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재밌게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다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감독님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 응. 현 씨가 한번. 네, 저처럼 손을 물린. 손을 물린 저처럼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요, 빌리브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빌리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웃기다. 지금까지 아밤지기 빌리의 시윤, 션, 츠키, 수현, 수아. 하람! 하루나! 였습니다. 우리는 마저 이야기해요. 안녕! 안녕.